안녕하십니까. 양대영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1일 설날 연휴 3일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 정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일 좌파 세력들의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국민에게 약속한 위성정당 금지를 헌신작작처럼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라면서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 정당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당은 꼼수, 위성 정당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4년 전 우리 국민은 꼼수, 위성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꼼수 정당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취약함도 경험했다. 그런데 또다시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라면서 또다시 민주주의 대참사를 불러 일으킬 꼼수 위성 정당 창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원진 당대표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면서 벌써부터 독재의 맛에 탐닉한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 국회의원 연봉 삭감 등 그럴듯한 말들을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작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시작은 꼼수, 위성정당을 막아서 깨끗한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일부터 하는 것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라며 보수의 정치인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보수 정치인다운 정치인이다. 가치를 무너뜨리는 붉은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사파와 싸우고 지금 민주당의 586 운동과 썩어빠진 것들과 싸우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은 용기도 없었고 희생도 없었고 국가관도 없었고 애국심도 없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냐 서민이나 청년들을 대변했나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꿈을 만들어 갔는가 라면서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자 침묵하던 자들이 갑자기 서민을 대변하지 않던 자들이 갑자기 나라를 망할 때 비굴하게 등 돌리던 자들이 애국자인 양 내가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봐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나도 좀 봐주세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자들이 또다시 국회에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은 어려운 서민을 대변하지 못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은 그러한 기득권에 억압받는 세력들, 소외된 약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서 7년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문재인 좌파 붉은 세력과 싸워왔다며 제발 어려운 약자의 편에 서달라. 제발 우리의 서민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합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순수 애국 세력들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좌파들에게도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용기 내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넣으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해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찢어지듯이 가슴이 아파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어려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정치인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원진은 야합하지 않는다. 조원진은 야합하지 않는다. 저하고 야합은 맞지 않다. 보수 대통합을 해도 당당하게 당대당이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들이 국민한테 잘못했고 그들이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잘못했고 그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제는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들이 아직도 껍데기들 모아가지고 거짓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정의의 정의란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용기 없고 희생하지 않는 그들을 모아서 정치하면 폭망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 공화당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만약에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이 반국민의힘 전선의 깃발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 TV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